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글이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구글의 자율차는 10년간 25개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거쳤지만 오작동을 대비해 운전석에는 사람이 탈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예측하거나 기존 약의 새로운 효능을 발견하는 데 주로 활용하는데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공위성은 물론 화물이나 부품을 우주로 쏘아올리는 로켓이 최근 잇따라 발사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주발사체로 불리는 다양한 로켓의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과학 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우리 땅에 살았던 공룡의 생태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내는 이른바 공룡 박사가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공룡 연구에만 20년을 바친 문화재청 임종덕 연구관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상용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의 시범 서비스를 진행해온 구글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상용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자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도착해 고객을 태우고 떠납니다. 기존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나 리프트처럼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호출해 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글은 자율주행차량 호출 서비스 이름을 웨이모1으로 정했습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핸들 또는 기기 작동 없이 스스로 운전하지만 운전대 앞에 사람이 타지 않는 완전 무인 자동차는 아닙니다. 자율주행차의 프로그램이 오작동할 경우에 대비해 엔지니어가 운전석에 앉아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I mean, the best thing for me was that first ride. Get in, sit down, and watch the steering wheel turn on its own, and you know, it's a big grin on my face the entire time. Look at the safety driver, realize they're not driving the car is driving, and that's just the coolest thing in the world. I had a big goofy grin my first whole ride. 구글의 자율주행차 상용 서비스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교회의 챈들러와 템프 메사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AP통신은 구글이 거의 10년을 공들여온 자율주행차 기술이 비록 소규모지만 상업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로 시작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구글은 2009년부터 미국 25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의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으며 1,600만 킬로미터를 넘게 실제 도로 주행을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교통관제용 차량 인식 기술이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첨단 교통감시 분야 국제대회에서 두 개 팀이 참가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국 북경과 천진의 복잡한 교차로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속에서 버스와 화물차, 승용차를 얼마나 잘 구별하는지를 순위를 매깁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종택, 백장훈, 문기영, 임길택 연구원팀은 딥러닝 기술 기반의 객체 검출 프레임워크 기술을 적용해 85.67%의 높은 정확도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독일 프라운호퍼 ISB 연구소가, 3위는 전자통신연구원의 김광주, 김병근, 정윤수, 최두현 연구원팀이 차지했습니다. 운전자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쓰고 있는 차량용 핸들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발암물질이나 환경 호르몬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핸들커버와 관련해서 아예 안전 기준도 없다는 점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차량용 핸들커버. 잡는 느낌, 즉 그립감을 좋게 하거나 취향에 맞게 차를 꾸미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겨울철에는 차가운 핸들을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뜨거운 핸들을 시원하게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팔리는 제품 절반가량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1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의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까지 확인됐습니다. 해당 발암물질을 피부에 장시간 접촉할 경우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홍반과 색소침착,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정자수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10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출퇴근이나 외근 등으로 장시간 운전하면서 핸들 커버를 사용해온 운전자들은 유해물질 검출 소식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루에 못해도 운전을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하는데 이걸 계속 또 하면 유해물질이 손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싫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애들도 있는데 우리 집.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차량용 핸들 커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신종 유해물질들이 검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자도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자는 차원에서. 소비자원은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핸들 커버 3종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를 권고했고 다른 업체들에는 프탈레이트계 저감화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체스와 바둑에서 인간에 뛰어넘은 인공지능이 이제는 신약 개발에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여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왓슨이 신약 물질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질병은 주황색점이고 치료약물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수십까지는 푸른 점으로 표현됩니다. 확대해보니 심장병 치료제는 손발을 차갑게 하거나 통풍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정보가 뜹니다.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하면 이처럼 새로 개발하는 약의 부작용을 예측하거나 이미 나와 있는 약의 새로운 효능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왓슨이 약물 정보 수십만 가지를 학습한 결과입니다. 기존에는 평균 15년 정도 걸리던 신약 개발 기간을 인공지능이 5분의 1 수준, 3년으로 줄여준다는 게 제약업계 주장입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회사 15곳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약물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드럭 디벨롭먼트는 사람으로 치면 지금 이제 한 대학교 졸업한 수준? 우리나라는 지금 한 중학생 될까?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되겠죠.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야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고 화합물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화합물이 60만 개 정도 되고 올해까지 한 825개 그런 그 타겟에 대해서 한 640만 건의 데이터가 저희가 좀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좀 그 전체를 공유를 해서 국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 그 플랫폼 연구 목적이에요. 질병의 원인이 복잡해지면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평가되는 신약 개발 분야. 인공지능 기술로 돌파구를 찾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브라질에서 사망자 자궁을 이식받은 30대 여성이 세계 최초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선천적인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성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수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브라질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35주를 채운 뒤 2.5kg의 체중으로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녀가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산모가 선천적으로 자궁 없이 태어난 로키탄스키 증후군을 알아 자궁 이식이라는 길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She was a little bit afraid, but she believes that she will have success and trusted in our team. 상파울루 의대 의료진은 45살 여성이 뇌출혈로 숨지면서 기증한 자궁을 적출해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후 7개월간 면역 억제제 투여를 이어간 뒤 부부의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켰고 제왕절개 출산 후 자궁을 도로 제거했습니다. 사망자의 자궁을 이식해 출산을 시도한 사례는 미국과 체코, 터키 등에서 10차례 있었지만 성공적인 출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There's always a potential for risk for the one who gave the donated to donates the uterus. Now the risk is small, but if a woman says I don't want to give any risk to my mother or sister,
then this would give another option for them. 이번 사례는 생존 시 자궁 기증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불임 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길을 더욱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어떤 건가요? 이번 주는 그 로켓 발사의 한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서 차세대 소형 위성이 발생이 됐었고 네. 또 이틀 뒤에는 또 그 스페이스X가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보냈죠. 네. 그 사이에는 이 아리안5 로켓에 실려서 천리안 EA호가 네, 발사되기도 했었죠. 성공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스페이스X가 워낙 유명한 민간 우주 업체고 또 발사했다 하면 다 이슈를 모으고 있는데 패컨라인 로켓 어떤 로켓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스페이스X는 그 실리콘밸리의 그 게리나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죠. 네. 이 패컨라인 로켓은 이 패컨 시리즈 로켓인데 원래 패컨 시리즈는 패컨 1 로켓이 있죠. 네. 이 로켓이 2008년에 처음 발사에 성공을 했고 이 펠콘 1의 후속인 펠콘 9 로켓이 2012년 처음 발사됐죠. 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차세대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린 이 펠콘 9 로켓은 정식 명칭이 이 펠콘 9 블록 5예요. 블록 5 로켓은 이 펠콘 9 시리즈였던 결정판이다. 업데이트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결정판이다. 그러니까 약간 완성형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럼 블록 5 로켓은 다른 이전의 로켓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스페이스X의 패컨 9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은 것은 이 로켓이 재활용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패컨 9 로켓은 재활용이 되기는 되지만은 이 보수 작업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이 블록 5 로켓은 이 보수 과정이 필요치가 않아요. 바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횟수만 하면 연속해서 10번 이상을 예. 다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적절한 보수 과정을 거치면은 이 블록 5 로켓은 뭐 100회 이상도 재발사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 차세대 소형 위성을 싣고 발사된 이 블록 5 로켓은 이 우주 로켓 사상 최초로는 3회 재활용이라는 네. 신기록을 세웠죠. 네. 이 앞서 블록 5 로켓은 5월 11일 날 방글라데시 위성을 쏘아 올린 뒤에 8월 7일에는 이 인도네시아 위성을 궤도에 올렸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4개월 만에 세 번째 재활용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우주 강국이라고 하면 뭐 미국, 러시아, 우주연합, 뭐 중국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그 유럽연합이죠. 네. 우주연합이라고 했나요? 네, 네. 유럽연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블루 오리진이나 스페이스X가 재활용 로켓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재활용 로켓의 원리가 뭔가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리면 우주에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간 로켓을 역추진을 해가지고 네. 수직으로 다시 지상으로 이렇게 착륙을 시키겠다. 역추진해서요. 이게 네. 이제 그 재활용 로켓의 어떤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 같은 일을 사실 스페이스X가 2016년 4월에 성공했어요. 불과 얼마 전이네요. 그래서 1단 예. 로켓, 원래 이제 스페이스X의 패컨 시리즈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 1단 로켓을 해상 바지선에 착륙시키는 데 성공을 했었죠. 목표 지점이에요. 네, 목표 지점이었는데 왜 네. 해상에 착륙시켰냐면은 일단 이렇게 시켜 우주로 날아가면은 얘가 이제 연소가 거의 끝날 때까지 태우거든요. 조금 네. 남겨놔야 역추진해야 돼서. 네. 근데 그 무렵이 이게 해상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이걸 다시 육지로 가려면 연료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네. 해상에다 착륙시킨 거죠. 일단은 그렇게. 그러면 이제 로켓이 연료를 많이 쓰면은 그만큼 총 무게가 늘어나서 실을 수 있는 그 위성의 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게 더 경제적인 거죠. 최소화해서요. 실을 연료의 양을. 그러니까 쏘아 올린 로켓을 다시 해상으로 착륙을 시켜서 재활용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 만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재활용 로켓의 어떤 가장 큰 매력은 발사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네. 거잖아요. 이제 스페이스X사는 재활용 로켓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냥 처음 개발한 로켓을 쓰면 한 6,200만 달러 정도거든요. 발사비용이. 네. 네. 이걸 한 5천만 달러까지 낮춰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이 일론 머스크는 한 3년 안에 이 비용을 한 500만에서 한 600만 달러로 줄이겠다. 굉장히 낮추겠다는 거죠. 이 10분의 1 가까이로 줄어드네요. 네,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사를 많이 하게 될 거니까 네.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민간 우주 발사 업체잖아요. 그럼 민간 우주 사업도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의 패콘9 로켓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최근에 발사한 그 천리안 2A호, 그러니까 아리안 스페이스의 아리안 5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근데 미국의 스페이스X가 있다면 유럽 연합은 아리안 스페이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리안 스페이스가 만드는 로켓이 아리안 시리즈인데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쓴 건 아리안 5 로켓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리안 원래 원 로켓은 1973년에 개발이 돼서 예. 1979년 12월 24일 날 발사해서 성공을 했어요. 네. 거의 한 30년 전 얘기인 거죠. 아리안 1은. 네. 그래서 아리안 5 로켓은 1987년에 개발이 돼서 1999년 12월부터 상업용으로 발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아리안 5C가 몇 개 로켓이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 5 중에서 이 5ECA 로켓만 이 상업용으로 발사에 쓰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2015년에 천리안 2A호를 실어나를 로켓을 선정할 때 스페이스X냐 아리안 스페이스냐 이걸 두고 좀 경쟁을 했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리안 스페이스가 낙점이 됐잖아요. 거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2015년 당시만 해도 이 스페이스X는 어떤 이 로켓 시장에서는 신생 업체였죠. 그런데 네. 이제 아리안은 이 벌써 79년부터 3년부터 발사를 했으니까. 얘들이 이제 어떤 그 전통의 강자였는데 이 아리안 5 로켓이 선정된 거는 이 5ECA 로켓의 경우에 네. 발사 성공률이 한 98.5% 정도가 돼요. 거의 100% 가깝네요. 이 로켓이 예. 그 우리나라 그 천리안 2A까지 포함을 해서 총 69회 발사를 했었는데 첫 번째 발사를 제외하고 68회를 모두 다 성공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리안 5 시리즈를 모두 다 합치면은 총 102회 발사를 했는데 두 번만 실패하고 나머지는 다 성공해서 성공률이 한 98.1%. 또 2002년 12월 이후에는 88연속 발사 성공이라는 대기록도 가지고 있죠. 연속 발사 성공.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발사 예정인 천리안 2B호, 그러니까 2A호의 네. 쌍둥이 동생격이네. 걔도 이 아리안 5 ECA에 실려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 그리고 아리안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이번 주 토요일 8일이죠. 네. 중국에서 그 달 착륙선을 쏘아 올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창어 4호인데 예. 근데 중국은 이제 자체 로켓을 이용해서 이 창어 4호를 한 8일 정도에 쏘아 올릴 예정인데 이제 그 착륙하는 시점이 달의 뒷면이에요. 뒷면이요. 뒷면을 보겠다. 네, 그러니까 달은 그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같아서 네. 지구에서 보면 뒷면은 안 보이고 항상 앞면만 보여요. 네. 그 뒷면은 지금까지 아무도 이제 착륙한 적이 없는데 1959년에 예술은의 루나 3호가 달의 뒷면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송한 적은 있어요. 아 착륙은 안 했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이제 달의 뒷면을 탐사한 적이 없어요. 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앞면보다 뒷면에도 이 달의 크레이트가 더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지구하고의 어떤 그 충돌이나 운석 충돌과 같은 달의 그 생성 초기에 대한 비밀을 더 많이 연 것이 있을 것이다. 네. 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요구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창호 5호를 쏘아올려 가지고 실제로 이제 달에서 그 샘플 채취하고 지구로 가지고 온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달 뒷면을 내려본 사례는 없기 때문에 네. 중국이 우주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건데요.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제2의 유인달 탐사 계획을 그렇죠. 세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이 이제 인류 최초로 달을 밟은 것이 1969년이잖아요. 네. 예. 거의 뭐 한 반세기 전 일인데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인 탐사를 하겠다. 또다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지난해 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네. 미국이 단순히 그 달에다 사람을 보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문 어긴 프로젝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달에 한번 사람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 달을 발판으로 화성까지 사람을 보내겠다. 뭐 이런 원대한 우주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달에 이제 궤도를 도는 궤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네. 궤도선을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쓰일 로켓은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는 아니고 네. 외국에서 수입한 로켓에 실어갖고 보낼 계획인 거고 일단은요. 한국형 발사체를 이제 개량을 해서 4단짜리 로켓을 만들면 여기에다 이제 달의 착륙선을 실어가지고 나중에 달 탐사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성과 소식이 있어서 기분이 네. 좀 좋은데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우주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가 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충북 중북부 지역인 괴산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아열대 작물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황금양을 비롯해 천혜향과 레드향 등으로 모두 기후가 따뜻한 남쪽에서 자라는 과일입니다. 이곳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는 망감류는 모두 7종에 175그루입니다. 한겨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충북 중북부 지역인 괴산에서도 아열대 과일 재배에 성공한 겁니다. 아열대 과일 재배를 위해서는 하우스 내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하우스에 스마트 자동 시설 제어가 설치돼 온도를 영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괴산군의 아열대 작물 시험 재배는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물 발굴 육성의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괴산의 주요 작물은 고추와 배추, 옥수수 등이지만 기후가 변화하면서 재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애플망고와 백향과 용과 등 아열대 기후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를 시험 재배하면서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 검증 작업을 벌이는 겁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쪽 지역도 아열대 기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작목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처음 시험 재배에 들어가 지금은 14종의 열대 과일과 5종의 열대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앞으로 더 시험을 거쳐 아열대 과일 재배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역 내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과학기술부 산하 국립우주연구소는 과학적 관측을 이용한 조사를 시작한 1988년 이후 30년간 78만 3천 제곱킬로미터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 면적의 3배를 넘는 것으로 광산 개발과 농축산업, 생산 확대를 위한 불법 벌목 방화, 장기간 가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원자력 정책과 핵 비확산 체제 검토 등 관련 분야 66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국무부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제37차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를 열고 양국 관계부처와 원자력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는 양국 간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 활동 점검 등 원자력 협력 증진 논의를 위해 지난 1977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분야의 우수 기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특허와 디자인, 상표 전시를 하나로 모은 이번 행사에는 공모를 통해 발굴한 국내 우수 특허 기술들과 33개 나라에서 출품한 발명품 600여 점이 함께 전시됩니다. 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최근 주목받는 첨단 기술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발명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관도 운영됩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박원주 특허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식재산대전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빛냈던 우수한 발명품들 그리고 지식재산의 산물들을 국민들께 전시하고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의미를 체험하게 해드리는 행사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식재산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장 동력으로 지식재산이 가지는 잠재력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룡의 전성시대라고 불리는 1억 년 전 한반도 역시 공룡들의 놀이터였는데요. 우리 땅에서 공룡 화석과 발자국 연구를 통해 당시 한반도 공룡 생태계를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공룡 연구에만 20년을 바친 공룡 전문가 임종덕 박사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공룡을 워낙 좋아해서 네. 이 시간에 정말 기대가 되는데 사실 공룡을 안 좋아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홍보혜경 앵커도 공룡 좋아하죠? 네, 저도 관심 많은데 사실 오세혁 앵커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공룡 인형 이런 것들 좀 끼고 살았습니다. 네. 자, 저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최근 박사님의 연구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참새만한 공룡 랩터 발자국이 한국에서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아마 주력의 공 1편 영화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네.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영화의 끝장면을 보면 그 어린이 남매가
60공령에서 쫓김을 당하면서 도망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때 벨로시랩터. 예, 맞습니다. 그때 네. 쫓아왔던 공룡이 바로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벨로시랩터 네. 공룡인데요. 랩터류 공룡의 특징은 그 뒷발가락 중에서 두 번째 발가락이 갈고리 모양으로 이제 난 모양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네. 발자국이 찍히게 되면 2번이 아니라 3번, 4번만 두 개만 찍히게 되는데요. 네. 네. 이러한 랩터류에 속하는 공룡 발자국이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또 작은 것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네. 이번에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서 발견된 네. 이 랩터 발자국이 굉장히 작습니다. 발자국 길이가 1cm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이 다리에서 골반까지의 높이가 약 4.5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거의 참새나 참새보다 작은 그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연구 결과 이제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그 학술지에 지난달에 실리게 되어 이제 저희들이 밝혀낸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공룡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유추가 되나요?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랩터류 공룡 중에서 중국에서 발견된 골격 화석으로는 마이크로 랩터가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 랩터. 마이크로 랩터는 네. 발 길이가 약 2.5cm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 랩터 기보다도 훨씬 작은 몸 길이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작은 한 15에서 20cm도 안 되는 공룡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랩터가 발견된 셈인 건데요. 네. 자, 이번 발자국 화석 발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작은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공룡들이 굉장히 작고 또 보존력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랩터류 공룡하면 크고 포악하고 사납고 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랩터류 공룡에 대해서 해석을 다시금 할 수 있는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공룡이 한 마리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최소 두 마리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공룡이 무리 생활을 했다는 증거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만큼 이만 보존된 화석이 굉장히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룡 발자국 화석이 중생대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실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영화, 뭐 완구류 네. 굉장히 많은 분야의 공룡들이 부가치를 내는 소재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공룡 랩터류보다 굉장히 작은 1cm밖에 발자국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작은 크기의 공룡들도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네.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공룡 연구의 의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하고 나서 놀랐던 게 아니 대체 이 작은 발자국을 어떻게 찾았지 하는 거였어요. 그냥 흠집처럼 흠집으로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요. 자, 1억 년 전 지층에서 살던 그런 공룡의 흔적을 현재 다시 발견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 공룡 연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크게 저희들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1단계는 현장에서 발견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발견된 화석을 발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과정이요. 세 번째는 그 발굴되어진 화석들을 연구실로 옮겨서 암석 안에 있는 화석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화석 주위의 암석들을 제거하는 보존처리 작업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는 완벽하게 분리된 화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화석들과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 화석이 예. 처음으로 나온 신종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공룡인지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네 단계가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많은 기간이 필요로 하고요. 그 과정과정마다는 여러 가지 많은 연구진들이 합해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화석을 네. 발견했을 때 만약에 일반인들이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신고를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화석은 매장문화재로 이제 법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발견 신고를 그 장소가 속해 있는 시구 단위의 그 지자체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리포트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발견 신고에 따라 화석 처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중요한 화석이기 때문에 또 발굴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또 적법한 처리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발굴을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일반인들이 신고할 경우에는 바로 이 관청에서는 이를 처리하고 또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이번에 발견하신 작은 랩터 화석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공룡을 연구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공룡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이제 경험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기억에 나는 공룡으로는 제가 1996년도에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아마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룡인데 예. 브라키오사우루스와 카마라사우루스와 네. 알로사우루스와 같은 공룡들을 다섯 예. 마리 정도를 한 장소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장소에서요? 네,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좀 좋은 성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익룡의 날개뼈 화석 연구를 지난 2000년도에 예. 진행한 적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조각류 공룡이라고 초식 공룡인데 보통 이족 사족을 다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앞발과 뒷발이 같이 발견된 발제화석을 또 보관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공룡의 화석이나 발제국 같은 게 발견되는 편인가 봐요. 네. 사실 최초의 공룡뼈는 영국에서 1824년도에 발견이 됐고요. 네. 최초의 공룡 발제국 화석은 미국에서 1835년도에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140년, 150년 전에 이미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발제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공룡 화석이 알껍데기가 1972년도에 경남 화동에서 발견이 됐고요. 그래요? 그럼 어느 정도 좀 후발주자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역사는 짧지만 또 최근에 이뤄낸 성과는 오히려 선진국에 비해서 네.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현재 국내 네. 연구 환경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제 아쉬운 점은 연구자의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뭐 연구를 열심히 매진하시는 분들이 아마 10여 명 안팎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발자국이나 뼈 화석들이 더욱더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박사님에게 공룡 연구에 몰두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공룡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화석 자체가 연구자들의 그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 이 화석이 발견되면 그 연구 성과가 자연사 박물관이나 과학관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거든요. 이 화석이나 공룡 이야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교과서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산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한 정보가 어린이들과 국민들에게 바로 교육의 현장으로서 과학교육의 현장으로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화석은 말 그대로 고유한 자연유산입니다.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네. 것이 아니라 자연이 저희에게 선물로 주는 고유한 자연유산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러한 고유한 자연유산을 잘 보존해서 네. 또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또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공룡 화석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단순히 영화에서 등장하는 존재다 이렇게 공룡을 생각하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연구자로서 대중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마 여름철이 되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해변가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네. 뭐 전라남도, 경상남도 이 지역이 모두 다 1억 년 전에는 공룡들이 놀았던 놀이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연구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께서도 충분히 여행 가셔도 해변에서 공룡의 뼈나 공룡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열린 마음과 큰 시야를 가지고 일반인들도 공룡화석을 발견할 수 있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네. 또 많은 학자들과 많은 연구자들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공룡 연구 환경이 좀 잘 갖춰져 있다. 이런 점은 다행인데 네. 인력 부족 문제는 좀 아쉬운 네. 부분인데요. 네. 정부 차원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룡 전문가 임종덕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공룡 연구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주라기 공원처럼 공룡을 보고라는 일이 가능할까요? 네, 아쉽게도 허구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를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DNA가 온전히 보존돼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빙하에 갇혀서 보존이 잘 된 메머드의 복원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먼 미래에는 공룡을 직접 만나는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